행복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의 전북 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종길입니다. 예, 행복한 사람들의 인터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같이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전기업의 사업 그 영역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특히 생활용수, 농업용수, 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분야에가 금전기업의 사업 그 영역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긴 세만금 방조제에 들어가는 수문, 가력배수관문과 신시관문이 제가 제작 시공한 사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물부족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족한 물을 어떻게 충장을 해야 하는가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단체나 또 지역 주민들의 갈등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물 확보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댐을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문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장, 또 장마철에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배수장 사업, 이것이 금전기업의 사업의 영역입니다. 제가 금전기업을 경영한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처음에 철공소 직원 3명을 데리고 농업용수를 대는 조그마한 목재로 만든 수문을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그 논두럭을 헤맸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기술 축적을 했고, 또 열악한 자금 사정, 이걸 극복하는데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제 인생관에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사업가는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금, 기술, 신용입니다. 그런데 자금이나 기술은 좀 부족하더라도 신용만 있으면 누가 도와주던지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자금이 많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더라도 신용이 없는 사업가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꼭 파도와 같이 물결을 탑니다. 정점이 있으면은 하한점이 있고, 또 하한점에서 얼마만큼 그 하한점을 견디고 다시 정점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잡초 같은 면역성이 있냐에 따라서 사업가의 승패는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 조그마한 수문짝을 논두럭을 헤매면서 그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시공을 하기 위해서
종업원들과 같이 돈도둑은 헤매자 보면은 한밤중이 됩니다. 그러면 농촌은 일찍, 농민들은 일찍 잠을 잡니다. 그러면 숙소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을 했는가는 몰라도 한 여름에 모기가 득실득실한 모종에서 잠을 자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죠. 몸이 고돌면은 거기에서 깜빡잠이라도 옵니다. 그런 과정을 수특에 겪고 오면서 오늘날의 금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향토기업으로서 영업 사업 그 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나 큰 도시로 나가면은 사업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저희 선친 때부터 전북 김대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애양심이 그렇게 많아서 김대를 못 떠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김대를 떠나지 못해갖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라도 고향을 지키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그 부가가치를 고향에 돌려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김대를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본사를 김대에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결정적인 순간은 1978년 남강 농업 기반 시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정보를 듣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한정전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부간에 내 인생, 내 금전 기업의 사업의 사세를 걸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분들하고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또 공교롭게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는 아침 6시에서 6시 20분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캄캄합니다. 그러면 밥을 하려고 전기불이 켜지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남강 그 농업 기반 시설 사업을 저한테 맡겨주면은 제가 내 젊음을 담보로 해서 내 그 일을 성실히 수행을 하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평가할 적에는 믿들 않는 겁니다. 김제 촌 철공소에서 그때 남강 109 농업 기반 사업이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나라도 그 공사를 선뜻 얼굴만 보고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다 철판 깔고 매일 밖에서 덜덜 떨다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간 것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공사 담당관이 어떻게 되었든지 감복을 했든지 그 공사를 나한테 맡겨줬습니다. 공사를 맡고 보니까 자금이 없습니다. 자재를 사야 그 자재를 구매하고 근원을 가지고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저기 수십 군데를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채가 4부 한 달에 4부 5부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60%입니다. 그런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믿는 구석이 없은 게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연이 이어옵니다만은 지금 상업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그때 연도 말에 전국 대출을 해주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 본점에서 그걸 연말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담보는 전부 다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직원이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갖고 사채업자한테 각서를 써주고 그 담보를 풀어서 거기에서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라는 것은 이 가슴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그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밤낮으로 제작을 해서 나를 믿어주었던 그 공사 담당관한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공사를 해서 그 공사를 이상 없이 마쳤습니다. 그때 신용이 얼마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남강 농업 기반 시설 개발을 그걸 무사히 마침으로써 그 후속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8개 농업 기반 시설 사업이 있었는데 그 공사를 임진쯔구만 빼놓고는 전체 제가 했습니다. 기계 공사를. 그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술 축적을 배워도 가면서 또 느껴도 가면서 하나 내 기업관을 정립한 것이 신용, 자금, 기술 이 중에서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 또 아까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물결을 타기 때문에 하한점이 왔을 적에 그 하한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면역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사업과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40년 동안 금전기업을 운영해오면서 제일로 가슴 아팠던 그 시절 또 제일로 보람 있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제가 이제 요새는 KTX를 많이 타고 서울을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가면 택시를 많이 타요. 택시 기사한테 1년에 몇만 킬로를 뜹니까? 그러면 6만 내지 7만 킬로를 뜬다고들. 제가 그때 폰이 원 나왔을 적에 처음에 그 폰이 원 갖고 1년에 얼마를 뛰었냐 27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전국을 헤맬 때인데 장비도 부족하고 또 각 그 지역의 공사 담당자들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빨리 해주고 어느 지역은 늦게 해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오로지 이 어려운 난관을 내가 뚫지 못하면 금전기업은 도태된다.
이런 신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결국 병고에 시달려서 위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83년도 12월 13일 잊어버리도 않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6개월도 못 살으니까 정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저승문턱을 세 번 갔다 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나나 희생해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길을 택한다 해서 6개월 지나도 괜찮아, 1년 지나도 괜찮아.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뛰어서 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40년 동안 내가 금전기업을 경영해오면서 제일로 가슴 아팠던 또 제일로 고난의 시절로 기억됩니다. 지금 이 좁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단체를 맡고 또 맡아왔고 그랬습니다. 비근은 예로 국제적인 단체인 국제다이언수협회 사무국 시주부 총괴를 했고 그 9798입니다. 그 모임이 지금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19개 지역 총재들 모임이 제가 이번 올해 그 총재단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문건설 협회의 도의장을 6년을 했습니다. 또 검찰청 범죄 피해자 센터 이사장을 지금 맡고 있고 경찰청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를 저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기를 한 부의장은 지금 현재 나 하나뿐입니다. 그동안에 왜 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을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임무수행에 충실하는 것은 2001년도 남북공동 춘향전 관계로 그때 장관님들 통일부 장관님이나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 또 기타 기관장님들하고 50몇 년 후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게 2001년도 1월 29일입니다. 위치상으로도 평양이 추운 곳이지만 그 꽁꽁 얼어붙은 평양의 거리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이 그 북한 동포들과 이 대화 과정에 풀리지 않을 그 얼어붙은 북한 동포들의 가슴을 느꼈습니다. 또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그런 어떤 동질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이하면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도 다를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한민족 한빛다라는 동질감을 갖고 평화통일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가 이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동강 위원회 서서 대동강을 보면서
그 우리나라의 남한의 60년대 초우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적에 경제력 규모로 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 규모가 남한의 7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먹고 사는 배고픔을 사람들을 해결해 줘서 배고픔을 일단은 면해 줘야 평화 통일이 뭐고 또 한민족 한핏줄이 뭐고 이걸 느낄 텐데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 저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동질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건 어느 정권이든지 정책이 변화가 옵니다. 진보적인 정권에서는 진보 성향의 정책을 수립을 하고 보수적인 정권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이하면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동포가 서로 총뿌리를 봐도 되고 서로를 질시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때문에 안보교육을 연평도 백령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그 서로 질시하는 그 아픔, 그걸 현장을 목격하면서 다시는 남북이 이렇게 총불을 맞대고 서로 질시하지 말고 서로 손을 맞잡고 덩그덩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계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가의 서름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탈북 우리 세터민들 또 북한에서 지금도 떨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어루만져주고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방향 길을 찾으면은 그 길을 닦는 데 일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관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게 해석도 되고 또 다양한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통일관은 세계 역사에서도 많이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동서독이 통일하는데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게르만 민족의 그 특성상 참을성을 가지고 수십 년간 서독이 동독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의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그 결과 베르는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을 동서독이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금 같이 손을 손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른 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적화통일이 물론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인명 손실, 또 백홍강을 빨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의 피해를 선의적인 국민들이 다 당했습니다. 나는
어렸었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6.25 때 내 주위에서 이념 갈등 때문에 한 가족이 이만한 어린애까지 독달아갖고 잠관에 갔다. 다 일가족 10명을 죽였습니다. 수복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을 건져서 소구르마 위에다 놓고 가만히 떼기로 그걸 덮고 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또 내 고향에 큰 동네가 있습니다. 한 집에 한 날에 제사가 36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이념의 갈등이 천혜에게 대립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전쟁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고 그 아픔을 겪어오면서 현재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적화통일의 참 아픔, 이건 우리나라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동서가 먼저 화합을 하고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남북이 통일하는 그런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제일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둘다 보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나옵니다. 남한에서 포용 온다고 해서 북한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포용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분들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 모멘트가 여러 학자분들이 학설을 가지고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 주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관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고 또 앞으로도 좋은 점은 살려가고 단점은 버려야 하는데 제가 지금 제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집약시키는 겁니다. 이 집약된 목소리가 힘이 돼서 남북통일하는데 밑거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회장님들과 또 자문위원님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걸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어요. 또 욕도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나도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도 못 사는데, 우리도 굶고 사는데, 왜 뺏맞으면서 북한을 돕냐, 이거. 그 돈 있으면은, 우리 배고픔을 면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때 참 곤욕스럽습니다. 이 통일의 이론을 정립을 하고, 적화통일의 그 어려움, 또 독일의 예, 이건 그분들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또 현재까지도 우리는 이산가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평양에 가서 여섯 번을 갔는데 남포배수관, 나는 수문을 하기 때문에 남포배수관문을 갔어요. 자기들은 이게 대역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문이었어. 같이 간 여기 기관장들이나 여러분들이 홍 회장은 수문의 박사 아니오? 어때? 그때 내가 웃었어요. 거기서 이렇쿵 저렇쿵 하면 또 그렇고 이 사람들은 욕받겠어. 전부 다 인력으로 이 수문을 남포배수관문을 할 적에 얼마나 인명피해가 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그분들은 이 남포배수관문이 이 자기들이 큰 건설의 역사로 기록하고 홍보를 할 겁니다. 다만 나한테 꼭 자문을 하나 구한다고 하면은 이 수문의 수명은 물을 바닷물을 차단하고 내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또 농토를 넓히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남포배수관문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짠물이 돌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위원하고 청년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여기 세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터민들을 돕는 바자일, 또 김장 담그기, 도와주기.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못 이겠으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와서 정착을 하고 살겠냐. 그분들한테 이 텃세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 여성위원들이 자주 방문해서 그걸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 좀 서 주십시오. 그래서 바자회를 열고 해서 수익금으로 그분들을 돕고 또 여성위원들을 여성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보 의식이 남성들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들한테 거제도 포로 수용소 또 판문점 역을 방문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6.25의 처참한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 교육을 하고 청년위원들은 지금 현재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왜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가
나같이 6.25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그 비참함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통하고 또 토크쇼 또 작년부터 시행한 통일 골든블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주입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두려고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